가을이면 많은 분들이 충남 서천군 신성리를 찾는데요. 그 이유는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 한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. 약 7만 평에 걸쳐 넓게 펼쳐진 신성리 갈대밭은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만나는 금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강물의 범람 우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까닭에 천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죠.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전체 면적의 2에서 3%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해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. 드넓은 갈대밭 풍경은 영화 속 배경으로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.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송강호와 이병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여기서 촬영되었다 하네요. 갈대 사진은 역광에서 찍어야 아름답죠. 하지만 늦은 가을 갈 때는 흐린 날과 더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. 갈대숲 위로 레일처럼 놓여진 나무 데크 길과 전망대도 매력적입니다. 고요히 흐르는 금강과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갈대밭의 넉넉함을 내려다보며 담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갈대숲을 걷는 재미도 놓치지 마십시오. 그 속에서 나눈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평생 간직하고픈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이곳은 예전 곰개 나루터라고 불렀는데 고려 말 진포해전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. 당시 쌀을 약탈하기 위해 쳐들어온 왜구 500척을 최무선이 직접 발명한 화포를 동원해 소탕한 곳이기도 합니다.
곳곳에 포토존이 있어 사진을 찍기도 좋은데요. 한 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장소이니 마음껏 여유를 부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름엔 초록빛 갈대밭이 생동감이 넘쳐 좋을 것 같습니다. 겨울철에도 청둥오리, 고니, 기러기 등 매년 10만 마리의 철새가 이곳을 찾아온다 합니다. 이 때문에 화려한 군무를 포착하려는 출사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. 넉넉한 금강과 갈대숲 속에서 모처럼 평온함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